예, 일단 뭐 제가 여기 바딩이 맡고 있고 뭐타 지역에 한몇분 있는데 활동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이 자금이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산정을 크게는 안 해봐갖고 일단 뭐저 사무실 임대하는 거 빼고는 뭐더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죠. 제가 뛰니까 인건비는 안 나가니까 그게. 아, 뭐, 그걸 다왜 물어보세요? 예, 뭐, 임대료는 보자. 다저한 80만 원 정도 나가죠, 예. 뭐, 그, 오래는 아니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네. 40대 중반입니다. 네. 뭐, 크게 뭐 준비하면 바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예. 뭐, 아직도 매출이 크게 없습니다. 네. 아, 뭐, 그 지금 소득은 전무한 상태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학원에서 좀 이제 후원을 해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사회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수익 면에서 신경 안 써서 수익이 없는 편입니다. 일단은 뭐 같이 뜻이 맞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붙여주는 게 제일 좋죠. 예, 안 그래도 뭐 취업난 심각한데 젊은 인재들을 많이 붙여주신다면 뭐 이제 젊은 친구들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도와줄 용의도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걸왜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졸입니다. 공학계열입니다. 예. 그렇죠, 예. 처음에 특수 주간 형태로 지면에 나갔다가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일단 좀뭐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확보해 주시고 젊은 인재들 창업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 서포트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다음에 답변은 언제 주실 겁니까? 예, 뭐, 조만간에, 뭐, 날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그래, 좀, 그래도 어제 전화하신 김에 인연인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도 뭐, 국익을 위해서 좀 발로 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5대 건설, 예. 네. 29,621루베. 한 루베가 한 트럭이죠? 아, 그게 그러면은 29,000루베 정도면 몇 트럭 분량 돼요? 예, 16루베. 그거 계산하면 대략 그 지금 그 계산기 있으면 한번 두드려보시죠. 850차. 그럼 이게 언제 허가 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작업 기한이 있는가, 여기가? 언제까지죠? 2월 20일자 나왔고, 언제까지죠? 내년 3월 31일까지.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약 1,700차 분량이 이게 나올 땅인가요? 그게 이게 모래가? 네, 집안 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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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능에 맞춰서, 그 지금 여기가 낙동강변 바로 옆에서 작업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방뚝 밑으로, 그죠? 물이 앞에 의해서 옆에 논으로 다 이제 세게 흘러나와서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뚝이란 것은 옆에를 밑에 함부로 파보면은 밑에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제 뭐 물이 침하되든지 집안 침하든지 해서 물이 누수가 될 위험이 있는데 이게 허가가 날수 있는 조건인가 여기가? 바로 그 낙당고, 어, 저, 낙, 그 낙동강 바로 옆에서 이게 내와도 이게 좀 너무 깊게 파놨고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 절차에 의해서 이게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네. 네네. 네. 그러면 그 관계된 부서가 어느 부서였죠? 농지 부서, 개발 지원 부서. 예. 네. 상하수도 사업소. 그래서 문화융성과 그러면 일단은 여기 매립을 하긴 하는데 또 매립하는 걸뭘 매립해야 되죠? 네. 네. 일단 뭐돌 같은 거뭐 바위 같은 거 얘도 상관없는가요? 네. 그뭐 이제 뭐야 그 돌산에서 캐온 그런 돌은 상관없는가요? 네. 네네. 네. 아, 그럼 복구 계획서에서 이제 갖고 오는 그 복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흙은 어디서 가오는 거죠? 어디서 가오는, 예. 네네. 그죠? 그럼 이게 무한정 팔 수는 없는 땅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계속 무한정 파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데, 이런 현장은 처음 봤어요. 아니, 여기 현장 언제 와봤어요?
4월 초. 그럼 여기 장비가 보면 그 굴삭기가 두 대 있고 밑에 이제 양수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준설선이 한 대 있죠? 사용하고 있던데요? 그 준설선을 왜 사용해야지 여기서? 그 정도로 흙이 많이 나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안에 육상골재에 준설선이 들어가는 일이 있는가요? 육상골재인데 아니 그 준설선이란 게 그 강변에 있는 또는 뭐 해상에 있는 모래 채취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아 정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 그 일이 복잡성이 있어서 좀 그랬네. 아니, 근데, 그러면 준설선은 왜 치우라 그랬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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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바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준설선은 왜 쓰고, 또 지금 이까지 파내간 양이 얼마인지 하고 복구 계획서 또 복구 터는 어디서 가오는지 그것 좀 알아갖고 연락 좀 주십시오. 예. 아 예, 저는 김도형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김도형. 예. 네. 예, 한국유통신문입니다. 네. 예, 전화, 예, 불러보십시오, 예. 예. 660에. 받치고. 아, 저 앞에, 아, 저기구나. 저쪽 뭐 하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쪽은 전화, 저 엄마가 갑자기 생긴다는 게 없어요. 저 원래 골목 길이었네? 예. 그거 가로등 따라 저 길이 있는데. 그리고 애들이 그러면 저 잠긴 뒤로 어디로 이동하죠, 지금? 그 옆으로 여러 빈대로 내가 있어요. 그럼 요걸 해서 이렇게 넣어 가는 거야? 예, 요리 따라가면 저. 밤에 깜깜하겠네. 밤에 못 다니. 학생들 요 가는 길이 있냐? 여기 다니면 안 되는데 여기 밭이라. 그래 여기는 밭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거든. 그 가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하는지 못 다니는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보자 여기 최근에 보자 여기 나무 벌목 한 게 있는가요? 나무는 여기 없지요. 요 나무 잘랐다는 뭐라 합니까 그거? 이게 뭐 사유지라서 일단 주인이 막아놨고 사유지라는데 요쪽에 있는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이거 네. 뭐라 하나 이거 덮어놓은 게 이제 갚아. 예, 저건 재산청 때문에 해놓은 거고. 그것도 잘라진다. 나무는 뭐 그런 거. 왜 그렇지?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예.
기분에 손대지 마시고. 제가 지금 현장 그 시민 제보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여기, 예,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저, 구미중학교 후문 쪽에 그 산길이 있어요. 그 도랑일동에서 도랑이동 넘어가는 산길이 있고, 구미시에서 도시 걸린 생활 뭐 산책로 그래서 잘 꾸며놓은 도로인데, 저 산길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그 철조망을 누가 막아놨더라고요. 시민이 이제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그걸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을 그 소유주가 갑자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거기를 철조망으로 다 막아놔서 아이들이 뭐 옆에 논밭으로 옆에 지나가야 되고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뭐 저 도량동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뭐 전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길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협의를 했으면은 당연히 그 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요 철조망이거든요. 이거 불법 이제 구조물 중에도 철조, 예. 네네. 그니까 요 안전 관계되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 자문 좀 구하고 딴 데 전화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니까. 안전사고 유발 위험 그 구조물이잖아요. 아이들이 옆을 이제 그걸 억지로 지나가다가 긁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예. 예, 거긴 전해봤는데 일단은, 예, 거기도, 예, 네네. 예, 안 그래도 그것도 법적 절차 뭐 이제 다국도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아니요, 보시면 알겠지만, 깜깜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철조망은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기대거나 진행할 때, 긁혀보면은, 큰 차가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도, 예. 그럼 그런 불법, 안전을 위해 주는 그런 구조물은, 어느 담당 부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해수는 뭐, 잘 모르던데, 그래서 안전지나까 이렇게 해보는데, 예. 네. 아, 예,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네. 그렇죠. 예. 아, 예, 예. 아, 예. 제가 이제 그 민원연 게 아니고 시민이 저한테 제보해서 제가 현장 취재 나왔고 이렇게 사긴 전화 드리는 거예요. 예. 네네. 아,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통지가 안 되는 거. 전방에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